한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 뭐 다이어리 뭐 이런 데 전혀 객관적 자료에는 전혀 윤석열 이름이 없습니다. 조국 장관도 민정수석 당시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가 인건비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TX의 경우 평소에 70% 수준만 운행하는 등 열차편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 씨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문부터 읽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히라노 작가는 혐한 방송을 본 뒤 화가 나고 상처받았다며 판결문을 읽어보면 쇼크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가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양측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유독 20대 참가자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현관 안까지 따라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들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어젯밤에도 한 20대 남성이 거주지가 아닌 빌라에 들어가 복도를 서성이다 체포됐습니다. 중국 장쑤성에서 고가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지나던 승용차들이 깔려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은 과적 차량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러 차례 접대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검찰과 당시 수사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윤석열 총장은 해당 취재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또 조국 장관도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그 의혹을 점검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자 일면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차례 접대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2013년 검경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발견하고 윤중천 씨를 불러서 묻자 윤 총장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한겨레신문은 조사단이 관련 내용을 검찰 수사단에 넘겼는데 수사단은 기본적 확인도 없이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윤중천 씨를 알지도 못하고 원주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경 수사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특별수사단, 검찰 과거사위원회 모두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검경 수사팀장들은 압수물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윤석열이란 이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을 구속한 검찰 특별수사단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윤중천 씨를 면담했던 보고서에 윤 총장을 언급한 윤중천 씨의 추측성 발언이 담겼던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 씨를 불러 조사했을 땐 윤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윤 총장을 모른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의 관계자는 윤중천 씨의 조사단 진술은 보고받았지만 근거가 거의 없어 논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 시절 해당 의혹을 점검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수사단장이 지금은 대구지검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대구지검 국정감사 날이어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중천 씨가 그런 진술을 한 자체가 없었다며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민경호 기자.
여야를 떠나서 눈과 귀는 여환섭 지검장 입에 흘렸습니다. 여 지검장은 제조사 당시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을 언급했던 과거사위 비공식 보고서를 접하고 윤 씨에게 확인했지만 윤석열을 모른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알고 있다라는 말은 했습니까?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진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진술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예. 나도 예. 윤 총장을 모른다라는 취지. 그런 취지입니다. 한겨레 보도와 달리 지난 2013년 윤중천 사건 1차 수사 기록부터 윤 총장에 대한 흔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 뭐 다이어리 뭐 이런 데는 전혀 객관적 자료에는 전혀 윤석열 이름이 없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의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자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검찰에 대한 거대한 업무가 시작됐구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망하던 민주당에서도 해당 보도가 오보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까 대체로 좀 오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짙어집니다. 윤 총장 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에선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영역인 인사검증까지 거론하며 검찰이 윤 총장 방어에 나선 데 대한 불쾌감도 감지됐습니다. 오후 늦게 한겨레 보도를 부인하는 조국 장관 입장이 나온 뒤에야 청와대로선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쭉 들어보면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오늘 뭐 윤석열 총장 그리고 당시 수사팀 내용이 정반대예요.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을 취재한 한겨레 신문 기자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네. 2013년 검찰 수사 기록입니다. 2013년에 검찰이 처음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할 때 만든 기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수사 기록에 접근한 적이 있는 4개 그룹의 사람들을 취재해봤습니다. 2013년에 이 기록을 직접 만든 검찰 수사팀, 네. 그리고 김학의 사건을 다시 조사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재수사 의뢰를 결정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마지막으로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들, 이 각 그룹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씩을 취재를 해봤는데 네. 모두 한겨레신문 보도와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2013년 수사 기록에 윤석열 총장 이름은 없거나 그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은 검찰의 주로 비판적인 성향의 법률가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윤석열 총장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다른 구체적 증거가 또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취재를 해봐야 진위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터진, 그러니까 보도된 시점, 그러니까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좀 공교롭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일단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총경 사건과 김학의 관련 의혹이 터지는 시점이 공교로울 정도로 여러 차례 일치한다는 겁니다. 당장 윤석열 총장과 이 김학의 별장 관련 의혹이 터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게 네. 이 기사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올라왔는데요. 네. 그 바로 몇 시간 전인 어젯밤 10시쯤에 윤총경이 검찰에 구속이 됐고요. 그랬죠. 그 이전에도 윤총경이 처음 경찰에 소환되기 전에 그러니까 소환되기 바로 전날 버닝썬 사건 초반이었는데요. 3월 14일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의 주인공은 김학의 씨가 맞다고 발언해서 사건이 확대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공교로워 보이는 일치가 여러 차례 있는데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찰 측에 이런 의심이 정당한지 아직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검찰이 윤총경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내일 한겨레 신문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지도 좀 봐야겠네요. 네,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검찰 연결해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전영우 기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이 이번 주말에 다시 조사를 합니까?
네, 비공개 소환이어서 정확한 일정을 알 순 없지만 검찰은 이번 주말 중에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로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입시 비리 부분까지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한 번의 추가 소환으로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주말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고 대면 조사를 힘들어하고 입원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에는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인 내일도 검찰청사에 있는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서초동에서 네 번째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주최 측은 내일 집회 이후 촛불 집회를 잠정 중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이 사실상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이곳 서초동에 모여들 걸로 예상됩니다. 주최 측은 내일 집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이를 이행하라고 검찰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전용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적정한 수당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음 달 다시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덕희 기자입니다. 주말을 앞둔 서울역, 평소보다 여행객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철도 파업 소식에 교통편을 조정한 건데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물어봤더니 10시 차 없는데요?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아유, 깜짝 놀랐죠. 이런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줄어든 열차편에 오후 들어선 수도권과 각 지역에서 표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되게 자주 있던 열차가 좀 많이 없고 타던 기차도 지금 다 매진돼서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KTX는 열차편이 평소보다 28%,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40%, 경의 분당선 등 광역전철은 12%가 줄어듭니다. 화물열차 피해는 더 큽니다. 오늘 하루 평소 대비 33%만 운행하는 등 화물 운송 기능이 절반 넘게 마비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인건비 총액에 막혀 적정한 수당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수서 고속철도와의 통합을 통한 공공성 확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표 공기업인 철도공사를 만성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놔둘 것입니까? 코레일은 정부 차원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는 가운데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1월에 파업을 다시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9시까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하고 버스 등 대체 운송 수단을 늘리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은 철도뿐 아니라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그리고 4호선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사람이 붐비는 금요일 퇴근길 이 시간 지하철 운행은 어떤지 서울 신도림역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균 기자, 전동차가 제시간에 운행되고 있습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1호선과 4호선이 지연 운행되는 가운데 특히 1호선 지연이 심합니다. 평소 열차 간격보다 10분가량 지연돼 15분 넘게 기다려야 열차가 도착할 정도입니다. 1호선과 4호선 지연이 심한데요. 이들 전철의 운행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코레일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대체기관사를 집중 투입하고 있지만 파업 충격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맡고 있는 2호선과 5, 6, 7호선은 파업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준법투쟁이 진행 중입니다. 준법투쟁은 안전운행을 위해 출입문 여닫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 노선에선 열차 지연 현상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345호선에서는 지연 현상이 파업이 진행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는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16일부터 4일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서울 지하철의 운행 차질은 다음 주 중반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SBS 김도균입니다. 네,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에선 조국 장관을 향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 생활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곳에 유독 20대 숫자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또 20대가 적은 이유는 뭘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네,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통신 데이터와 지하철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산출합니다. 정확도가 높아서 지난 2016년 촛불 집회 때를 비롯해 이번에 열린 서초동 광화문 집회 규모에 대한 다른 언론들의 데이터 분석에도 이 통계가 이용됐습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가령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러면 그 집회 때 그 지역 인구가 확 늘어나겠죠. 평소 통계와 비교를 해서 그날 그 시간 늘어난 인구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집회에 어떤 사람이 주로 왔는지 또 얼마나 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광화문과 종로, 시청 주변 도로를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대별로 보시죠. 60대 이상 74.9%로 가장 많았고요. 50대 15.1%였습니다. 노년층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세대는 한 자릿수입니다. 누적 인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집계된 최대 인원은 이날 오후 2시 41만 8천여 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틀 뒤 열린 서초동 집회입니다. 이번에는 서초역 사거리와 그 주변 도로를 포함한 이 부분이 기준이 됐습니다. 세대별로 보면은요, 4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요. 50대 27.2%였습니다. 60대 이상도 20% 가까이 됩니다. 역시 순간 최대 인원 오후 6시 13만 7천여 명입니다. 서초동은 중장년층이, 광화문은 노년층이 집회를 주도한 겁니다. 20대 수치만 따로 보시죠. 광화문 0.9%, 서초동 5.7%. 서초동 집회가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그래도 20대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자, 이번 논란에서 대학 입시 의혹이나 장학금 같은 청년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걸 감안하면 더 저조하게 느껴집니다. 전문가 취재를 해보니까 정치 양극화의 블랙홀 속에서 20대의 회의감이 유독 컸다는 공통된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영 대결로 가는 현실에 대한 냉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20대 비율 추이를 봤더니 여기 파란색 선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높죠. 시간 지날수록 더 높아지는 추세고요. 절반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서초동과 광화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 나만의 깃발을 들겠다 이런 식의 온라인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딸이 인턴을 했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인턴을 했는데 출입 기록은 사흘만 있는 걸 두고 조국 장관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청문회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그 국감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키스트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자기소개서에 썼습니다. 문제는 조민 씨의 키스트 출입 기록이 단 3일밖에 없다는 점. 조국 장관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합니다. 키스트 이병곤 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키스트는 국가보안시설 1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출입 관리 시스템이 매우 엄격한데 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까? 출입장 없이 키스트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키스트는 또 조민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하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의 동창인 이모 소장이 3주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메일로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배경에 조국 당시 수석이 있는 게 아닌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2017년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반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중간에 감찰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보고되자마자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나와요. 조국 수석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릅니다. 유 부시장은 감찰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 장관의 개입이나 금품 수수 의혹 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네, 올해 초 버닝썬 사건 비롯해서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후 150명 넘는 경찰이 투입돼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이른바 경찰 총장으로 불렸었던 윤모 총경의 직권 남용 혐의 외에는 밝혀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모 총경이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어젯밤 윤모 총경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건지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버닝썬 사건이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지던 지난 3월 18일. 경찰은 의혹의 핵심인 윤모 총경을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의식한 듯 150여 명을 투입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검찰 송치 때까지 경찰이 밝혀낸 건 단속 정보 유출 혐의가 전부였습니다. 용두사위란 비판에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젯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했습니다. 윤 총경과 가수 승리 측을 연결해준 사업가 정모 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겁니다. 법원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역시 사업가 정 씨와 윤 총경 사이의 자금 흐름을 살펴봤는데 범행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씨가 해외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16일 귀국한 정 씨를 체포해 구속한 뒤 주식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물증을 찾기 위해 윤 총경의 자택과 경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윤 총경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7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영역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수사력 한계와 제식구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쫓아 현관까지 들어갔던 남성을 경찰이 한 달 만에 검거했습니다. 어젯밤엔 바로 옆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전화하는 여성 뒤에서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이를 눈치챈 여성이 경계하자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여성 앞까지 다가옵니다. 놀란 여성이 황급히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는 남성. 하지만 무언가에 놀란 듯 황급히 달아납니다. 여성을 마중 나온 남자친구와 마주친 겁니다. 따라 들어오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마주치자마자 딱 뒤돌아서 나가라 하더라고요. 경찰은 주변 CCTV와 지문 등을 조사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35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따라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남성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문제는 혐의 남성을 잡았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젯밤 바로 옆 동네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남의 빌라 복도까지 들어가 서성거리다 주민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벌써 몇 번째예요. 이삿짐 싸놨어요. 이번 달 안에 이사 가려고요.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옥상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한소입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독성 화학물질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나 전교생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생물 표본을 보관하던 유리병이 깨진 건데 최근에 여러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희지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교사들이 복도에 있던 학생들을 계단으로 내려보내고 잠시 뒤 소방관들이 급히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됐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물 표본이 든 유리병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병 아랫부분이 깨지면서 방부제용으로 넣어둔 포르말린이 10mm가량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 어린이가 다 수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넣어달라고 해서 박스에 비닐을 싸서 한대 내려오는데 찢으니까 야 얼른 너 나가. 사고 직후 교사와 학생 8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과학실 앞 교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시간 전 학생들이 뛰쳐나갔던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교직원 한 명과 학생 6명이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포르말린은 공기에 노출될 경우 1급 발암물질로 변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교육당국은 2016년부터 학교에 있는 포르말린을 폐기해왔지만 경기도에만 아직 3만 6천 리터가 남아있습니다. 교육청은 독성 물질 폐기를 서두르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안전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전국의 다이버들을 끌어들이겠다며 80억 원을 들여 만든 해중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1년 만에 접근이 어려울 만큼 폐허가 돼 방치되고 있습니다. G1 정동원 기자입니다. 강릉 사근진 앞바다에 조성된 해중공원입니다. 난파선 다이빙, 이른바 렉다이빙을 위해 수억 원을 들여 똑바로 가라앉힌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선체는 곳곳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철판이 날카롭게 찢어지고 내부는 무너질 듯 위태로워 다이버가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근 발생한 태풍이 쓸고 지나간 후의 모습입니다. 철골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고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 선박이 이렇게 쉽게 흔들렸고 아직도 침몰이 진행 중인 것 같았고 거의 뭐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물고기들은 온데간데 없고 해조류 등 바다 생물들이 정착해야 하는 밧줄과 난간엔 녹만 가득합니다. 완공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부실 시공 의혹도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 뭐 불가항력적인 뭐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혹시 뭐 안전에 또 뭐 그런 안전 사고에 뭐 위험은 없는지. 강릉 해중공원 조성에 투입된 돈은 모두 80억 원. 부실한 관리 속에 핵심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 중국 장쑤성에서 어제 퇴근 시간 무렵 갑자기 고가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래를 지나던 차들이 깔리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중국 장쑤성 우시의 한 국도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입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 도로 위 고가도로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내려앉은 고가도로는 이동하던 차량 두 대와 고가 밑에 주차된 한 대를 덮쳤습니다. 고가도로 바로 앞에서 멈춰선 차량 운전자는 깜짝 놀라며 뛰쳐나왔지만 고가도로에 깔린 차량 두 대에 타고 있던 세 명이 숨졌습니다. 그중 한 대엔 외국인 학교 교사와 자녀가 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가도로 위에도 승용차 3대와 트럭 2대가 있었는데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조사 당국은 과적 화물차를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고 지역은 최근 교통량이 늘어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라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폭증한 교통량 부담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인재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선 최근 10여 년 사이에 고속도로, 고가도로 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과적 차량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지만 중국인들은 양질의 고가도로 건설과 관리 수준을 높이라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해상에서 이란 유조선 저장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 같다며 사우디를 의심하고 있는데 지난달 사우디의 석유 시설이 테러를 당한 것과 맞물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이로 이대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유조선 폭발 사건이 발생한 곳은 사우디 제다항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홍해 바다입니다. 두 차례 폭발로 저장 탱크 두 개가 크게 망가졌고 원유가 홍해로 유출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 같다면서 배후로 사우디를 의심했습니다.
사우디와 미군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동쪽 호르무즈 해협 쪽에선 일본 유조선과 사우디 원유 시설 등이 공격당해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는데 이번엔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에서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유조선과 석유 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이어지고 공격의 배후는 서로 인정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이후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이란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중동의 최대 숙적 이란과 사우디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1999년에 생긴 싸이월드입니다. 2000년대 초반 미니 홈피로 인기를 끌면서 한때 회원 수 3천만 명을 자랑하는 국민 SNS였습니다. 그 안에서 화폐처럼 쓰던 도토리로 미니 홈피를 꾸미고 또 요즘의 팔로워 개념인 일촌맺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한동안 경영난에 시달리던 싸이월드가 얼마 전부터 사전 공지 하나 없이 접속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싸이월드 홈페이지 접속이 끊긴 건 이달 초부터입니다. 먹통 상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죠. 오래된 사진 앨범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죠. 2000년대 중후반 국민 SNS라는 말까지 들었던 싸이월드는 스마트폰 확산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에 밀려 급속히 추락했습니다. 이후 임금 체불 등 경영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표는 연락이 두절됐고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했습니다. 이걸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거의 다 퇴사를 시키고 저도 퇴사를 했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온 건데 다음 달 12일까지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 소유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현재의 주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서버가 남아있으면 사용자들의 글과 사진들이 당장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 지금 약간 서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좀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가 끊긴 현재 상황에선 서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국민 SNS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가 됐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방역당국이 14번째 발병지인 경기도 연천 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멧돼지의 전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환경부가 행동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그동안 지키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월 환경부가 작성한 야생멧돼지 관련 아프리카 돼지열병 행동지침입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조치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국내 야생 멧돼지 또는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면 심각 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병지 반경 10km 거리를 집중 사냥 지역으로 정하고 야생 멧돼지를 수렵 포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첫 농가 발병 때부터 이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공문에서 멧돼지 총기 포획을 금지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면 방역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 좀 지침이 좀 바뀐 거죠. 그게. 이 바람에 철원에선 군부대와 함께하려던 수렵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철원 지역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마리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될 정도로 야생 멧돼지가 많은 곳입니다. 얘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통진한다는 거예요, 통진. 그쪽은 험한 산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도 얘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정부는 강원도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경기도 김포 파주에 이어 강원도와 인접한 연천 지역 돼지도 전량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 대한 초기 조치부터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전염 가능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의 DNA가 3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검출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춘재 DNA가 증거물에서 검출된 건 총 5건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물을 국과수에 의뢰해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모르는 번호를 받았더니 카드 회사의 홍보 전화였던 기억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전화를 누가 왜 계속 시키는지 저희 이슈 취재팀이 콜센터 상담원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카드 회사의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 원종진 기자, 정경윤 기자가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한 카드사 콜센터 조회 시간.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나 봐.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으신 건지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상담원 실적을 두고 팀장 질책이 이어집니다. 실적도 마이너스인데 60점 이하는 인색이도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일일이 보고하는 건 여전하고 점심시간마저 줄었습니다. 1시까지 점심도 먹는 40분부터 들어가요. 코를 또 돌릴 시간이 한 15초 정도 되는 본사에는 쉬는 거야. 실적이 이제 안 나와서 센터장이 달렸어요. 7월 때. 이처럼 쉴 새 없이 마케팅 전화를 걸어야 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근로 실태.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곳은 콜센터 업체들이 많이 있는 서울의 한 디지털 단지입니다. 콜센터 업체들은 카드사들로부터 전화 상담 업무를 하청받는데요. 저희가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카드사와 이 콜센터 업체들 간 계약서를 입수해 따져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같은 카드사라도 적게는 3곳, 많게는 8, 9곳의 콜센터 업체에 고객 상담 업무를 나눠서 하청 주고 있었습니다. 콜센터 7곳과 계약한 한 카드사의 계약서입니다. 매달 콜센터의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점수를 매기는데 평가 점수가 낮거나 최하위를 한 횟수가 많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너는 실적을 잘 뽑으면 실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없어지니 그렇다면 콜센터 상담원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다른 회사 같으면 노조를 통해서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콜센터에서는 좀처럼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이 계약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콜센터 노조가 파업을 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면 카드사와 콜센터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카드사 5곳 가운데 3곳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처음 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정면으로 제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부당노동 행위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 콜센터 상담원들은 지난달 회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두 차례 파업을 했는데 회사로부터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불법 파업을 할 경우 손해배상과 재산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가 행동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근데 제가 회사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제지당했어요. 자택 대기 발령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콜센터 측은 노사분규 자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카드사는 콜센터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된 조항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상담 자체에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계약서에 열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무조건 하겠다, 압박을 하겠다. 예를 들어 그런 건 아니고 검토해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보완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콜센터 근로 실태를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반헌법적인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을 통해서 이들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카드사는 콜센터와 무리한 계약을 맺고 콜센터는 실적을 이유로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상황. 상담원들은 을들의 전쟁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극한까지 쥐어짜 수익을 만드는 콜센터 업계의 구조, 당국이 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콜센터 업계의 노동 현실이 나아지는지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원종진, 정경윤입니다. 네, 지난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로선 힘든 점도 있었지만 걱정했던 생산 차질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이 한국 관광객 줄고 또 수출이 줄면서 더 영향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문제가 생긴 기업을 지원하는 민관합동지원센터엔 사태 100일째인 오늘도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른바 캐치올 규제로 일본의 서류 요구와 수출 심사 기간이 늘어나며 비상 걸린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수입 확영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고를 추가 확보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경영 안정 자금이나 단기 자금을 지원해서 재고 추가 확보를 지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의 경우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은 아직까지 단 7건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타이완 그리고 벨기에 등으로 수입선을 넓히고 국산 소재 사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일본이 더 영향을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이달 들어 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행객의 급격한 감소로 일본 소도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장기화는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공작기계 등 우리 산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본산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분업 체제 하에서의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쓰게 되면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정부는 오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 안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유명 소설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을 먼저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반감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린 겁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일 관계를 고찰하는 이웃사람이란 제목의 연속 기획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히라노는 한국에 대해서라면 무조건 반감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론들이 있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문을 읽지 않은 사람은 방송에서 말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결문을 읽고 충격을 받을 거라며 한국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피해자들이 처했던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어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 65년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통하기 어려울 거라는 고베대 다마타 교수의 분석도 함께 실었습니다. 지식인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약간의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인국であり, 인간관계를 전전한 관계에 戻していく きっかけを 作る 것을 求めます.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것도 풀어야 할 책임도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등 돌리고 살 거냐는 일본 내부의 비판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내년부터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새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곳은 직원 수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10곳 중 4곳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완책 마련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막바지 단계며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법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리스트업해서 6월 달부터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완책으로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이 먼저 꼽힙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데 이걸 미뤄주는 겁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최장 9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시행 시기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상황이 변수입니다. 일이 몰릴 때는 근무를 더하고 일 없을 때는 덜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도 보완책입니다.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이 합의한 만큼 국회의 법안 처리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 알리 총리가 선정됐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아비 총리가 인접국 에리트레아와의 20년 분쟁을 끝내고 지난해 7월 종전을 공식 선언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트레아는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다가 30년에 걸친 투쟁 끝에 독립했지만 1998년 국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면서 양측에서 7만 명 넘는 사망자